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Come on, 안녕하세요. let's 예, 안녕하세요. 전 화면 더 들어온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Thanks a lot.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리얼리진 전문가 사만자를 지금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잘하길 기도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못할 것 같네요. 이 시간대, 특히 휴일, 공휴일인데, 내일이 공휴일이어가지고, 아마, 숫자들이 많이 오거든. 좀 기다린다면 간단한데, 지금 뭐 하십니까? 아, 지금 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나가버려가지고, 게임이 시작한 걸 인식되기 때문에 계속 웨이브하고, 특종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죽고 다시 시작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I heard the military was holding out in Riverside. Unless anyone has a better plan, I say we head 상올 there.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왜 All right, then, 앞으로 let's 가가지고, do it. 진짜, 이해가 안 되네. Let's do it. 리얼리즘 전문가에서 그런 뭔천지 하다가는 다 죽는데 지금 장난치나 진짜. 자, 어쨌든 간에 한 명, 아니구나. 3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한 2분만 기다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는 리얼리즘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캠페인 모드 사만자. 지금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10시 9분입니다.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10분이거든요. 아니 10시 9분이거든요. 10분에 출발할게요. 지금 방송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게 방송이 제대로 나간지 안 나간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하거든요. 지금 방송 제가 나 컴퓨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 10시 9분이 아니구나. I'm ready. You ready? 자, 그냥 가죠. 사람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만자 같은 경우는 원맵인데 저도 이거는 원 했을 때는 이 스토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하니까 생기 이런데 여기 얻을 거 수비 많은 경우에는 적들이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니까 좀비들이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까 쉽게 당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빨리 딱 뛰어가지고 다시 하나입니다. 아니 여기 한 마리씩 죽이고 어렵거든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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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내리는 아, 나 진짜 주루에 붙어지네 진짜. 아, 그 열린 전문가하고 예 지금 쓸쓸하게 혼자서 지금 내코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러죠. 아 지금 아프리카 방송 보시는 거 지금 열린 전문가. 전혀 팀원 안 좋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만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외부 만나서 지금 개기 됐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할 거면 리얼리즘 전문가를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살려주지도 않습니까? 지금 타격해 한거 같은데 안 보이네.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사람 다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 저는 리얼린 전문가고요. 저기 앞에 찾아 찾아 안쪽에 찾아 왼쪽 안쪽에 찾아 스모커 위치 파악. 아 지금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아이고 죄송. 우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아, 뒤쪽 막아주세요. 지금 어쨌든 웨이브 너무 다 잘해요. 죄송합니다. 예, 사람 다 들어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해먹고 조심. 아 바로 복수하시네. 죄송합니다. 킬킬에서 뒤에 스모커, 뒤에 스모커, 뒤에 스모커, 위스 뒤에 스모커라고요. 샷. 전진 전진. 지금 이게 1차군 그렇게 썩 어려운 편이 아니고요. 2차부터 좀 어렵죠 이거. 앞에 헌터 저기. 헌터 있습니다. 헌터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은 지금 유 바로 유인데 이거 그냥 쫓아내야 되나? 전진 전진. HP 있네요. 지금 먹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다행히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제가 피해라 없니고 지금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린 전문가라는 거랑 보고 오셨나 보네요. 지금 네, 총알 뭐요? 총알 뭐? 벌써 총알 다 썼어요? Sorry. Safe house up there. 아이고! 살려가면 앞으로 오시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킹키를 이렇게 자주 하는 스킨이 아닌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대. 지금 계속 제가 가나 사선 쪽으로 이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저기 있어요 저기. 지금 이거 완전 개판인데 내가 보면은. Cover me. Help me. 지금 완전 개판입니다. 이거. This is going to hell real fast. 시작한 지 몇 분 안 되는데 벌써 개판이군요. 되게 스네스거든요 이거. 어쩐 이만상 이만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시작한 지 8분 만에 아니 9분 만이구나. 9분 만에 지금 1차 뵙겠습니다. 지금 리얼린 전문가고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아 진호님 또 보네요. 지금 방이 없나요? 제 방 자주 들어오죠. 지금 제가 채팅창에 잘 신경 못 써요 솔직히. 사람 들어와도 제가 이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3환자 2채도 두번째 채터로 지금 진행이고요. 지금 어떻게든 깰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 같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썩 잘한 편이 아닙니다. 지금 공유일이니까 시청자들이 아 그냥 제가 되는거 파일 보내드릴까요? 진호님
메일 주소를 갖다 드리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 거 그냥 압축된 거 그냥 보내드리면 바로 됩니다. 근데 제 건 플러그인이 하도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좀 쓰기가 좀 불편할 건데. 소스보드 지우면 되긴 한데. 네, 제 전반법은 그냥 되는 거 하나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나을 건데요. 네, 보내드리긴 할 텐데 안 돼도 저한테 불만 갖지 마세요.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지금 다 사실 준비됐으면 가야죠. 한 분은 지금 튕기셨어요. 자, 옆에 하수구 타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지금 보통 여기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저 아래쪽 중간 뚫고 가는 것보다 여기 옆에 있는 옆기 따라서 파이프 따라서 가시는 게 편합니다. 아, 딱 미치기가 성공 안 했어. 죄송합니다. 지금 노우자마 나가네. 난 계단에 지금 잡고 있으세요. 그냥. 스모커 있어요, 스모커. 위치 파악. 제가 안 보여서 못 보입니다. 웨이브 스스로 올 겁니다. 헌터, 헌터. 지금 웨이브스 들립니다. 웨이브. 이러면 안 되는데. 웨이브 터졌습니다. 아래쪽 웨이브. 올라오세요. 내가 웨이브 터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헌터 샷. 아, 아까 집 하나 날렸잖아 진짜. 웨이브 터진다 이야기했는데 내려가지 못합니까? 아래에서 웨이브 만나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서 막아야 돼요. 여기는 여기 연발 샷건 있는데 저는 안 쓰겠습니다. 아이고, 나 연발 샷건 안 쓰겠습니다. 아, 가봐. 이게 탱크가 나오면 달릴 생각인데 탱크가 안 나오니까 그냥 막고 갈게요. 그냥 여기 위기 나는 거 위치 무시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무시하고 들어가세요. 건드지 마세요. 샷. 오, 이거 오늘 좋네. 올라가. 지금 이 챕에서 가장 어렵다는 곳입니다. 보통 여기가 탱크가 미리서 떴습니다. 여기서 그냥 달리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지금 달리기는 좀 느린 것 같네요. 지금 카바 하나 있고 제가 제가 투척물 전자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트랜스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때 투척물을 얻어먹을 수 있죠. 지금 시작할게요. 준비하세요. 저 다리가 숨은 내려오면 저쪽 보이시면 방 보이시죠? 방 저쪽 문 쪽으로 달리세요. 그냥 그 안에서 막겠습니다. 지금 아끼시고 파방 문이 던지겠습니다. 이 양반. 아, 거기 있죠. 숨어 있습니다. 찾아. 네, 문 내려옵니다. 준비하세요. 자, 문 내려왔습니다. 달리세요. 컴퓨터 버리세요.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스피커 죽이고 맞고 가겠습니다. 언제 죽으셨나요, 누구스님? 안녕하세요.
다이어 가장 어려운 스텝을 잡는다. 가장 힘들 때 히터 부인 바로 죽여야죠. 지금 뭐하십니까. 그만큼 지금 어디는 스피터 아니면 위험한 쪽 중요합니다. 우리 방패 알아서 지금 타겟팅 해주세요. 헌터 헌터 아 안 떨어지면 안 되죠. 아 쏘지마 쏘지마 저기 있어요. 지금 미쳤어 미쳤어. 아, 미쳐 미쳐 후면 저 전멸합니다. 아 아따 옆에 제가 말했죠. 옆에 제가 지금 유지서 많은데 이분도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끌려갔으면 미쳤으면 안 끌려갔는데 멀뚱 보다가 끌려간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 옆에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 보고 미치기 못해가지고 지금 아 탱크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 분명히 탱크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했죠. 어차피 내 말 진짜 안 듣네. 빽빽빽빽빽 거기서 못 막으니까 적들이 많아가지고 적 던지지 마세요. 적 던지지 마세요. 빽빽빽빽 계속 빠져요. 탱크를 여기서 유인 시켜야 된다. 아 지금 날아온 돌 맞춰가지고 부셨습니다 지금. 올라가 올라가. 아니 거기 왜 가셨습니까? 둘 씻고 가러 가려는데 그냥 쭉 빠지세요. 쭉 빠져서 그 올라가신 데 있죠. 차 타고 올라가세요. 뭐하고 바로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원래는 여기서 빼면 될 생각이었는데 지금 조리가 못하네요. 그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뺀뺀 도시면 됩니다. 유이슨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지금 아시는 거지. 거기서 뺀뺀 도세요. 지금 도와주러 왔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도와주러.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 2체병 제일 탱크 잡기 쉬운 곳이 여긴다. 어디 봐요 어디 봐. DDD 좁은 데니까 조심하세요. 앞에 조이가 사세요. 좁은 데에서는 여기서는 한 펜 사면 써야 됩니다. 빽빽빽빽빽빽 지금 드롱삼 못해서 바로 나갔죠. 지금 바로 나가네. 어이없네 진짜. 아니 딱총으로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 진짜 힘들게 나갔다. 내려가죠. 아 잡혔을 때 아 지금 봤는데 잡혔을 때 옆에서 미쳐주시면 혀가 풀립니다. 차저 제하고는 다 풀립니다. 차저 제하고는 차저는 밀쳐도 안 풀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어디서 쓰러진 거야? 루이스. 아, 빽빽빽빽빽 외부
뒤로 왜 붙어졌네 씨알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아가 보자면 찾아가 어떤 거냐면 지금 오는 거에 찾아입니다. 잘 보세요. 덩치 큰 놈이 찾아입니다. 와서 달리기 해서 차지하는 놈 그게 찾아입니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 저거 지금 오고 있는 놈이 찾아입니다. 여기서 이하마다 뒤로 빠지면 더 이하마죠. 지금 죽인 게 차자입니다. 이 차자가 잡힌 거 제하고는 미치면 다 풀립니다. 알아두세요. 죽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차주면 풀리죠. 혓바닥이 가가가가 앞에 헌터 먼저 가세요. 사건 들은 사람이 먼저 가세요. 샷. 아, 예, 맞아요. 한쪽 크네. 되게 찾아입니다. 여기로 올라가죠. 어차피 아이템 먹을 생각 없으니까. 앞에 차에 스피터. 먼저 앞으로. 거거거거. 늦은 사람이 먼저 앞, 앞장 쓰세요. 스피터 조심하시고요. 뒤에는 없습니다. 앞에만 막으면 돼요. 아, 옆에 백샷하지 마시고 차저 앞에 앞에 차저 샷. 아, 뒤에 아, 숲속에 숨었네. 쓰러지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치료하세요, 그냥. 치료하세요.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아끼 생각하지 마시고. 전진. 자, 이제 이 챕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지금 방송 보시면 리얼리즘 전문가 방송입니다. 아, 끝났습니다. 지금 이 챕을 3환자 이 챕을 깼습니다. 자, 지금 리얼리즘 전문가 모드로 해가지고 지금 이 챕을 깼네요. 네, 세 번째 맵 교회입니다. 이 맵이 좀 어렵죠. 혼자서 막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전 편법을 써서 게임 방법도 있긴 하는데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방송시 아까 1채 깼는데 9분 걸렸는데 지금 2채 깼는데 14분 걸렸네요. 좀 많이 걸렸습니다. 좀 잘하는 사람 되겠으면 좀 좋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익숙해지기가 힘들거든요. 전 총이 괜찮은 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썩은 총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장 기본 총 이것도 잘 쓰면 좋긴 한데 리로딩. 자, 내일이 한글날이어서 그런지 다들 지금 잠이 없으시네요. 지금 새벽 새벽 1시 30분인데 참 안 들어오니까 또 진행 저희 둘이서 진행해야 됩니다. 킥이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먹고 가죠. 진행. 야, ready. 아이고. 한 면 다 나갔네. 지금 들어왔던 사람도 튕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3체대에서 제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 이거 3 안 들어오네. 오늘 3이 방이 맞나 봐요. 제 방도 안 들어오네. 스모커 소리 들리는데. 아, 지금 원래는 그냥 여기 무작정 달려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들 외부 터지기 전에 딱히 먹고 싶은 아이템도 없고. 지금 외부 소리 들리죠? 외부 소리입니다. 한편에 직장부를 붙여요. 아이고 위치 눈이 몰랐다. 와 위치 못 받아 진짜.
위치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아 이런 치명적인 실수다. 아 쪽팔려. 어쨌든 저는 사람이 없어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알아서 죽을 테니까 컴퓨터를 믿고 저는 달리겠습니다. 저는 혼자 하니까 샷건 되겠습니다. 왜 샷건, 연발 샷건 쓰는지는 좀 많이 하시면 아실 겁니다. 왜 연발 샷건 쓰는지는 탱크가 바로 죽어요. 일단 푹 빠져줘야죠. 우리가 근데 불을 나오게 기도해야겠죠? 딱 힘들죠. 눈이 쓰러졌고요. 컴퓨터 다 쓰러질 겁니다. 내가 구하는 건 지금 목적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금 최대한 빨리 가스통 하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탱크 사우기 위해서 우리가 탱크를 상대하겠습니다. 탱크 위치를 파악을 했죠. 지금 이 가스통 같은 경우는 탱크 잡을 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유일하게 탱크한테 스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턴을 한테 이제 맞으면 기절시킬 수 있죠. 유일하게 탱크를 지금 나오겠네요. 지금 탱크가 스턴이 걸렸습니다. 뒤로 물리신 거 보이죠? 일단 최대한 다 빠지겠습니다. 한번 죽었죠? 원래는 이거 뭐야? 아 기차에 걸렸어. 아 탱크하고 그 일반 저희 달리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가서 절대 뭐 걸리거나 맞지 않는 이상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유념해서 사우님이 편한데 아 제가 너무 느긋하게 했네. 지금 탱크에게 허무하게 당했습니다. 지금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같은 점은 지금 처음에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탱크를 주네요. 이 짜증납니다.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탱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벽을 따라서 가시면 적어도 역통순 당할 일이 없겠죠? 최대한 벽 같은 거 따라서 가시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면 여기 기름통이 있죠? 외부 소리 들리죠? 네. 여기다 쏴주세요. 너무 빨리 잡다. 웨이브가 막을 수 있죠. 전 판법이에요. 앞에 지금 차저 있습니다. 차저 때문에 좀 나가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나가보겠습니다. 로커가 아마 이 지붕이 쪽에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저거 연기 아까 살짝 보이셨죠? 옆쪽에 지금 로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연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커 같은 건 빨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타고 올라갔네. 지금 로커가 지붕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컴퓨터는 빨리 안 도와줬는데. 아니 바로 그거지네. 웬일이냐? 이거 빨리 잡으려고 갔는데도 스모크가 빨라가지고 하 나 짠나 죽겠네. 걸렸네. 자 이제 적기 소리 들리죠. 아 이거 여기가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이런 데에서 적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여긴 절대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웨이브 터졌습니다. 웃긴 게 지금 웨이브가 터졌어요. 깍깍깍 빠져야죠. 우리가 그냥 걸렸네요. 빠지겠네요. 어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없는 컴퓨터라도 있어야 하니까 제가 깰 수 있으니까 지금 아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혼자서 하니까 힘드네요 진짜. 원래 사람들 들을 줄 알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지금 죽겠습니다. 제 방이 좀 어렵게 소문이 났나 진짜. 아까 기억 안 하는데 지금 위치 소리인데
숙이어가지고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에 들어온 거는 경계대 둘러싸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갖고 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지루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저는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왜 붙어졌네요. 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웨이브 터지나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 터지나. 어떻게 터진가? 그냥 한참 침착하게 앉아서 컴퓨터가 잡아줬네요. 아, 이렇게 둘러싸인 데에서 웨이브 막을 데가 없는 데에서 웨이브 터지면 정말 힘들어요. 알아주세요. 최대한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웨이브 터지기 전에 웨이브 터질 때쯤에는 이렇게 적어도 집 같은 데나 아니면 뒤에 통수를 안 당할 수 있는 데를 가셔서 막을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왔습니다. 솔직히 끝이 끝났어요. 지금 여긴 다 왔습니다. 마지막 4층은 진짜 혼자서 못 깨는데요? 이거 샷건 있다고 식들이 뭐 이럴 것 같더라. 씨 죽었네. 지금 하얀편이 있긴 합니다. 지금 푹 빠져가지고 하얀 불을 지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푹 빠지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때문에 안될까? 아, 부지렸습니다. 뿌옇뿌옇해서 부지렸습니다. 이거 튀는데 지금 모르겠네.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웨이브 터지네요. 아, 돌겠다. 여기서 웨이브. 내가 건들면 안 되지? 안에 죽었고요 지금. 컴퓨터 안에 죽었으면 안 죽이려고 그렇게 부르겠네. 최대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앞, 웨이브는 알아두세요. 웨이브는 무조건 앞으로, 앞에 있는 제일 먼저 있는 사람 타겟팅 잡고 이렇게 다 죽고 아, 지금 방송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혼자서 지금 비열린 전문가 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혼자서 하네요. 여기서 스왑을 쓰겠습니다. 자, 스왑을 잘 못하는데 아, 아, 이거 뒤에도 있었지. 깜빡했다. 아, 사람이 없으니까 힘드네요. 아, 탱크 안 나왔으면 어떻게든 종이라도 울렸을 건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맞춰 쉬운 게 아닙니다. 컴퓨터 데리고도. 이거 혼자서 깨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정도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한 편 찍긴 했는데 솔로 플레이. 그건 제가 잘하는 맵이니까 그나마 했겠지. 저도 솔로 플레이 하나 했습니다. 그치? 탱크만 떴으면 좋겠네요. 탱크만 진짜로 꿈치네. 지금 한 명 들어왔습니다. 편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편해지기. 자, 기술이 제 아래쪽이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막으면 안 돼요, 지금. 제일 거친 데가 뭐냐면 저기입니다, 저기.
이렇게 앞에 있으면 무조건 네이브는 제쪽으로 몰려옵니다. 아, 그죠? 왜 이렇게 실패하냐? 아, 들어왔다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네? 조이, heal up. 안녕하세요. 근데 들어왔다 안 돼. 뭐 사람이 안 보이냐? 자, 이거 위치 어떻게든 처리하고 가야 되니까. 아들을 꼬고 달리면 위치가 저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은시차까지 달리면 위치가 사라지겠죠? 가장 위치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전적으로 되지? 원래 감전적으로도 되나요? 지금 생각하고 조이로 가러 가야겠죠? 이런 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 시끄럽게. 아, 제가 카페 불렀거든요.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미치, 아직도 안 갔어?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강전자로 무슨 게 있었나?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들어,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강전자분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위치 소리 좀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어. 어디 끼어서 안, 안 끼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나 이제 안 보겠어? 아, 컴퓨터 왜 이러냐. 어디는 컴퓨터를 구하고요. 안 구하니까 계속 여기 있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컴퓨터. 아, 왜 붙어졌잖아. 아, 똑같아. 그럼 확장할까요? 아, 똑같아, 진짜. 아, 욕 나와, 진짜. 아, 얘 봐라, 진짜 뭐냐. 어, 혼자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진짜. 얘 받아서 못 해먹게 되네, 씨. 아이고, 나 잘못 눌렀어. 혼자 1인 플레이 하다가 사람 들어오면 이야기 해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답이 없네, 지금. 프랜세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소평하겠다.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자, 2인분 하겠습니다. 여기선 달린다는 건 좀 힘든 거고, 힘들어서. 여기는 달리기 매우 좀 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스모커만 안 뜨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외부 터졌기 때문에. 지금 무시하고 달립니다, 지금. 아이고, 무서워. 최대한 제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탱크가 뜨네요. 아, 죽었다, 진짜. 아, 그냥. 아, 그냥 달릴까요? 아들을 꽂고 달릴 생각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근데 뭐 헌터에다가 부모에다가 몇 개가 다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밖에 방이 많나 봐요. 사람이 징하게 안 들어오던데. 갑자기 사람 막 들어오네요. 뭐지 이거? 아, 1인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막 1인풀 스타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달리기 스타일하고 막고 가는, 천천히 가, 진행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달리기 했습니다. 그냥 달리기가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깰 수 있으니까요. 헌터를 잡을, 그러니까 특수 좀비를 잡을 자신이 있으면 가도 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뭐하세요? 진행 안 할 겁니까? 다음 뭐지? 네, 안녕하세요. 튕겼나? 이상 튕기 아무 말 지금 헌터 키가요? 아 지금 세 명 두 명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깨겠네 이번 판에. 아 지금 빌. 여러분 재미없는 방송 보고 있죠 지금? 지금 아 그런 거 없습니다. Help me. 이거 리얼리니 전문가인데 못하시면 나가신 것도 좀 도움, 저한테 도움 됩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으니까요. 진행합니다. Reloading. 전진 전진. 아마 저기 올라가기 전에 외부 한번 터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부모집 있습니다. 부모집 집 있습니다. 참나 초탱 초탱. 아 이렇게 탱크 잘 뜨기도 힘든데 초반 탱크가 떴죠. 너무 부족하게 있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유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게 없어요. 초탱이니까 부를까봐 걱정했지. 탱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 저기 있나? 지금 가스통을 한번 먹겠는데. 와 나 저렇게 간거 처음입니다 지금. 그 신기한 거 봤습니다 지금. 어디 왔어? 딸때 좋아. 아, 유복하게 잡아주시네. 리로딩!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 샤샤샤샤.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무고님. 근데 방이 없나봐요? 제 전용 방 계속 들어오실까? 하신 거 보려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욕밖에 안 하는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지금 3환자 지금 3체 진행 중입니다. 교회. 아 AK 먹었습니다. 지금 욕하는 거 보려고 오셨습니까? 샤샤샤. 웨이브 틀렸어 웨이브.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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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이 이쪽 지분이 이쪽 지분에 걸렸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워커는 뒤에 있습니다. 네, 지분에 봅니다. 뒤 뒤에 지금 워커 나왔습니다. 샷. 아 그런가요? 인도 8에 대해서는 저도 잘, 제가 인도 7을 쓰니까 저도 인도 8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인도 8이 게임 잘 안 깔려지기 좀 유명하죠. 인도 7도 잘 안 깔리는데 인도 7보다 더 안 깔린 게 인도 8이죠.
미친애가 무시한 거예요. 그 인도팔은 최적화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 컴퓨터를 10번 조립하고 깔아와서 써봤는데 인도팔은 최적화가 좋아요. 성능이 좋죠. 컴퓨터 성능을 최대한 향상시켜줍니다. 아 샷. 이거 외부 자체냐? 실화세 실화. Cover me. Heal up, Prancer. 제 생각하지만 제 방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외부도 너무 잘 쳐지고 특정 쟁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지금. 원래 저렇게 빨리 쟁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쟁이 되지? 이렇게 숲 같은 데 있으면 진짜 이런 거 진짜 안 나서 죽겠네요, 진짜. 헌터! 샷! 야! 지금 구하고 있는 루이스. 자, 지금 3체 거의 다 마지막 왔습니다, 지금. 탱크는. 탱크 떴나? 탱크 안 떴죠? 조심하세요. 아, 탱크 떴구나, 그거네. 예, 원 맵입니다. 저도 이거는 제가 원 했을 때는 이거 못 봤거든요, 솔직히. 이 맵을. 하면서 행기더라고 이 맵이 있다고? 나중에 나왔어. 샷샷샷. 지금 원 지금 세 번째 챕터 마지막을 지금 하나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어려워. 맵인가요? 여기 어디로 가냐? 무슨 소리야? 아. 아예 아예. 뭔 말인지 아는데 이렇게 잘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갑자기 미쳤나 그런 생각. 기름통 세 개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세 번째 레벨 시작을 해. 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시작하려고요. 예. We're as human as they come, son. I promise you. 제가 쓸게. 기름통 던지세요. 제가 쓸게. 던지세요 그냥. I'm ready for this. I'm gonna tear the building! 뭐가 터졌는데 뭐지? 아. 진짜 이쪽으로 갑니다. 찾아. 자 지금 찾아고 와서 한번 박아줘. 이제부터 이제부터 장관입니다. 강 구하지 마지 무기 방패대라고 맡기시지. 이제부터 찾아. 아이고. 아, 구하지 마, 구하지 마!
가까우면 안 되는데. 샷. 깼다 깼다. 깼어. 아 진짜 힘들게 깼네. 아 문 열면 부모나 아니면 먹고 있을 거예요. 내가 부모나 먹고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아니 뭐가 급하다고 문을 그렇게 빨리 열어요? 그냥 주무시래요? 죽으실 겁니까? 아니면 살릴까요? 그거만 말하세요. I need a hand over here. Lock that door. This is good. We do not leave men behind. 저 잘 모르겠네요. 아 지금 3챕을 깼습니다. 지금 어쨌든 혼자서는 깨기 힘들어요. 이 맵 자체가 아까 그거 보셨죠? 웨이브 터지는 거. 웨이브가 총 3번 터지고 특정도 계속 터집니다. 혼자서는 좀 힘들다는 걸 보시면 알겠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여기서 안 막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가서 막죠. 지금 제가 어쨌든 진호님은 제가 그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약속. 근데 안 돼도 뭐라 하지 마세요. 근데 한 8기가 되는데 8기가 용량이니까 빨리 받으셔야 될 거예요. 보내는데 시간 엄청 걸리겠네요. 지금 4챕입니다. 이 4챕은 즙이 두 개 있어야지 깰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제가 그래서 즙을 안 쓰고 들고 있는 건데 보통 여기서 즙을 한 개도 넣으면 꼭 나오니까 즙 한 개를 다 아껴도 되고 보통 즙이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AK 쓰겠습니다. 이래는 스냅볼만 있었는데 아 SP는 2014년 4월달 정도에 서비스 종료합니다. 알아주세요. SP는 더 이상 못 씁니다. 아 쓸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SP 관련된 프로그램도 더 이상 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SP는 간도시고 갈아타시는 게 빨리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애답 있습니다. 애답. 아 샷건은 팀킬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안 합니다. 샷건도 쓰긴 하는데. 아, 그러세요? 제가 이날 때 인도 98 갖고 게임단 사람이어가지고 아니죠? 저는 게임을 도스 6.2 때부터 게임했습니다. 5.6인가? 그때부터 게임했으니까 그때부터 게임했던 사람으로서는 뭐 운영체리가 바뀌어도 뭐 차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알아서 다 그 차이 운영체리에 맞춰서 게임을 할 거니까. 가가가가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도스 시대 때 생각하면 지금은 참 게임하기 편해졌고 게임도 정말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도트 그래픽 같고 그것도 최고라고 우아거리면서 했던 게임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으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참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로 샷. 네, 제가 나이 맞습니다. 나이 안 맞게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 10대 청소년이세요. 아, 그러면 재밌게 노세요. 정말 재밌게 노세요. 놀 수 있을 때 노세요. 10대 때가 제일 놀기 쉽습니다. 제가 미리서 말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노는 거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억을 되새기면서 노는 거지. 외부 지금 외부 한번 터졌죠? 제가 예전에 게임을 엄청 많이 했는데 요즘은 게임 별로 안 합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냥 이게 부분이 너무 지금 한 번 더 들어오네요. 지금 말이 좀 헛세게 했는데 외부 소리입니다.
포커스 맞춰서 던졌습니다. A hunter's on Zoe. You should heal up. Watch my back. 자. 아, 메탈 슬러그 처음 마셨어요. 제가 처음 했던 게임은 팬맨입니다. 팬맨. 88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88년도 때쯤인가, 아마 8파 올림픽 때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에. 아, 와가 아니죠. 보통 저 나이 독수수를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80년대생입니다. 아프죠, 뭐 여러분. 말이 계속 혼나오는데, 제가 도스를 했다는 얘기는, 도스 시절 때 게임을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나이는 20대 후반이라는 얘기겠죠? 나이 좀 비슷, 정확한 나이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팬맨 했고요. 제가 패미콤으로 게임을 했어요. 패미콤. 팩 꽂아가지고 게임을 많이 했죠. 그때가 그립네요. 팩으로 했던 게임도 재밌는데. DDD! 저 뒤에 끌려갔습니다. 지금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감사합니다. 팩으로 꽂아서 게임했고요. 참 재밌는 게임 많은데 그래. 아, 심한데 지금 그 팩 게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팩 게임 진짜 비쌉니다. 팩 게임 팩 하나당 2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 팩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고요. 네, 소니 메가드라이브 소니 특별판이 있는데 그게 팩 50만인가 될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못 구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 중에도 그런 게임이 있을까요? 소장 잘 해놓으세요. 네, 그런 게임들 지금 있을까요? 아, 이거 맞았네. 자, 지금 솔직히 요즘 나온 게임도 재밌긴 한데 예전 같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아기자기한 맛이. 요즘은 너무 그래픽 화려해가지고. 제 나이 때 제가 했던 게임은 대부분 어드벤처 RPG인데 요즘은 이렇게 액션 게임이 많은데 전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 좀비 게임 이렇게 저 처음에 이게 내포드 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죠. 좀비 게임 이렇게 시간 나게 할 줄 몰라가지고. 화염병 던지시죠. 이로 외부 다 쓰러진 거 안 보이십니까? 살려줘, 그렇죠, 저들 먼저 살려. 아, 들겠네. 엑소카드 제, 아니, 망합니다. 죽이는데. 어쨌든 간에, 제 10대 때 했던 게임입니다. 아니, 뒤로 외부 터졌다는데, 왜 안 구하고, 조이 먼저 구하려고. 아, 놓아버리겠네, 진짜. 진짜. 오케이, I'm here. Don't worry. 진짜. One second. I'll get you back. 지금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위치를 건드렸고 거기다 더 웃긴 건. 모르겠다 진짜. 한번 맛 좀 보여줄까요? 이건 제 말 안 들고 하는 거. 제 어드민 파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받아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예, 방송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좀비 웨이브가 무한 좀비 웨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